북섬 한강공원에 등장한 아름다운 정원. 향기로운 꽃으로 가득한데요. 서울 국제정원 박람회 모습입니다. Flowers are beautiful here. It's very artistic and you guys really put a lot of attention to detail here. I love it. 서울시가 수준 높은 여가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박람회. 올해 처음으로 한강을 배경으로 열린 가운데 70여 개가 넘는 정원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규모 자체도 역대 최대 규모로 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원도 개소수도 76개로 가장 많고 또 면적 역시도 최대 면적으로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향기롭다. 예쁘다. 너무 예쁘다. 에키네시아 꽃과 루피너스 꽃 등 다양한 종류의 꽃들로 꾸민 정원. 학생팀의 작품으로 서울과 녹지 공간의 공존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시민들이 꾸민 정원. 버려진 플라스틱 숟가락에 색을 입혀 꽃 이름을 써놨습니다. 일상에서 버려진 것들을 재활용해 색다른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나리꽃과 바위쥐, 그리고 설난 등 다채로운 꽃과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봤는데 되게 볼거리도 많고 화사하고 해가지고 박람회가 잘 유치되는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좋습니다. 국제공모로 선정된 정원도 곳곳에 조성됐는데요. 창의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전 세계 작가들의 참여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제목으로 태국 작가가 만든 정원. 나비를 표현한 금빛 구조물이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나무로 만든 딱정벌레 모형이 시선을 끄는 중국 작가의 정원. 한국의 산과 습지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중국의 상징동물 판다가 그네를 타고 있는 모형이 재밌는 정원도 있는데요. 정원의 나라로 불리는 영국에서 온 관광객은 다양한 정원 모습에 푹 빠졌다고 말합니다. I think it's a wonderful garden. I think you can get a lot of peace and tranquility and joy from nature and from flowers. 전문 작가가 만든 호미 정원. 흙을 막 파기 시작하는 모습의 호미가 눈길을 끄는데요. 해설사가 관람객들에게 작품 의미를 설명해줍니다. 작가님은 이 호미를 왜 여기다가 두셨냐면요. 호미가 정원을 가꾸는 데 있어서 내가 처음에 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호미를 이렇게 파는. 아까 설명 들었는데 설명 들으니까 확실히 안 보이던 게 보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유리온실로 조성된 특별한 정원. 작가 나난강이 재능 기부한 새송이 물망초의 정원인데요.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를 상징하는 새송이 물망초.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분들에게 어두운 숲의 반딧불이자 희망의 등대 역할이 되기를 바라는 작가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예쁜 정원을 배경으로 기념 사진을 찍는 관람객도 많은데요. 하나, 둘, 셋. 아, 잘 생겼다. 하나, 둘, 셋. 편하게 앉아 쉴 수 있는 정원도 있는데요. 나무 판자에 기대어 앉는 의자와 마주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는 정원. 화분 모양의 책꽂이가 비치돼 있고 푹신한 의자에 앉아 독서를 즐기는 정원도 있습니다. 이곳은 정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첫날에는 하와이 춤 공연이 펼쳐졌고 꽃차를 시음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비단향 꽃무 꽃차거든요. 꽃음료거든요. 비단향 꽃무. 네. 너무 이름도 예쁘네요. 네. 되게 볼거리도 많고 또 심적으로도 되게 위안을 또 많이 얻어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재활용컵 화분을 만들어 챙겨가는 등 다양한 체험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정원용품도 판매하는데요. 꽃과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기만 합니다.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너무 예뻐요. 놀러 오세요. 오는 10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박람회는 한강을 배경으로 계절에 따라 멋진 경관을 연출하게 되는데요. 역대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리포트 최혜령입니다.